진 여신 전생 한글, 진 여신 전생 한글에게 조판 추가 이벤트, 신주쿠의 악마 사용자가 소환한 야마타노 오로치, 게임 초반에 볼 수 있는 한글판의 추가 이벤트입니다. 이 이벤트는 단순한 보너스 이벤트라 상관없긴 합니다만, 여기서 싸울 수 있는 상대는 일종의 엑스트라 보스급입니다. 신주쿠의 어떤 방에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여자는 사실 악마 사용자로 강력한 악마의 데이터를 손에 넣었던 겁니다. 그리고 자기가 얻은 강력한 악마를 소환해보지만 이 악마는 야마타노 오로치 조종할 수 있는 자격도 힘도 없었던 겁니다. 오히려 악마에게 당하여 사망하게 되죠. 폭주하는 야마타노 오로치는 주인공들에게 반대옵니다. 강력한 악마와 상대해야 하지만 마법을 적절히 이용해 퇴치합시다. 돌을 벨 악마가 아니라 하면서 쫄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전력으로도 충분히 해치울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며 싸울 상대는 아니지만요. 여신전생원 한글판에는 주인공이 30년 후의 세계로 가기 전 IGBM 부하 전세계에서 평범했던 세상의 변한 것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몇 가지 추가했죠. 이건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영상에는 일부 디버빙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게임의 수치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. 보시고 싶은 진여신 전생원, 진여신 전생 2K 한글판 영상은 페일의 DDS 넷에 요청 주십시오. 여신 전생 시리즈에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채널 구독 및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. 야마타노 오로치를 해치운 후 다시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이곳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. 부서진 노트북 컴퓨터, 그걸로 악마를 다루고자 했던 모양이군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